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끝까지 달려가는 현장 리포터 서문영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이렇게 봄내음도 가득하고 벚꽃도 휘날리는데요. 코로나19로 나가서 놀 수 없는 게 정말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은 도심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실 때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저 달달 리포터 서문영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기차를 타고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자주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여기 하남시청역에 나왔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첫 광역철도망인 하남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도 해드리고 구석구석의 매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막 생긴 역사라 그런지 정말 깔끔하고 쾌적한 게 너무 좋네요. 저도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 정말 떨리는데요. 어?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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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아, 산에 갔다 와요. 금단산 갔다가 네. 여기 미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 미사역 가시고 계시구나. 어떤 점이 편리하셨어요? 아니, 산에서 조금 걸어가, 지하철 내려갖고 조금 걸어가면 산에 갈 수 있어서 좋고, 그전에는 다른 버스를 타고 집에서 나와갖고 10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금단 여기 미사역까지 걸어와가지고 그냥 이걸 타고 오니까 참 편리했어. 길이세요? 아, 퇴근길이에요. 아, 퇴근길이세요. 아, 그러면 출퇴근을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제 개통했으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출근 시간 출퇴근이 오늘 해보니까 10분 차이 나요. 10분. 아, 성남에서. 10분이요? 네. 아침에 10분은 정말 금이잖아요. 예, 예. 조금 더 주무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예, 좋죠. 네. 시청역에서 출발해 하남 검단산역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최소 15분이 걸리는 거리를 단 몇 분 만에 주파한 셈인데요. 우리 도민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쪽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롯데월드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아, 롯데월드 가려고 나왔어요? 자가용 차로 갔을 때 엄청 멀었죠? 네, 엄청 오래 걸리고 막혀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막히지도 않고 빨리 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서 좋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여기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검단산역에 왔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어? 역 사무실인가봐요. 어? 역장님 계신가? 네, 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남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다고 해서 왔는데요. 2단계 구간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단계는 작년 8월에 미사역과 하남 풍산역까지 개통이고요. 아, 네. 아, 이번 2단계는 하남 시청역을 거쳐서 하남 검단산역까지 개통을 의미합니다. 네. 하남 전 구간 네. 7.7km의 완전 개통을 통해서
잠실역까지 30분이면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까지 30분밖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 역시 안전과 고객 편의 최우선을 가져로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 개통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남선 개통으로 도민분들의 교통편도 개선되고 코로나로 지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경기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 리포터 서문영이었습니다. 안녕, 퇴근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